안녕하십니까. 나스닥 폭락은 거의 한 2년 만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뉴스 이제 확인하고 아침이지만 이걸 올리는 거는 일부러 몇 시간 좀 나중에 올릴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저는 이제 투자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는 제 스스로가 관심이 없고, 근데 이제 그게 금융이나 이런 게 우리 삶에도 다 영향을, 물가나 또 경제지표나 이런 게 다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양수에서 제목을 지금 올리면은 나스닥 폭락, 그리고 뭐 고일 수준으로 뭐 교양 수준에서 보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늘 보시면은 시사 관련된 거, 시사나 정치 관련된 거는 찍는 거, 찍는 시점이나 올리는 시점이랑 약간 좀 뒤에 올려요. 왜냐면은 그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교양 수준에서 좀 이렇게 이곳저곳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그걸로 막 우르르 뭐 투자 정보인가 하고 이렇게 오지 않도록. 수치가 지금 한 5% 떨어진 것 같죠? 그것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거저거 다 떨어졌죠. 그리고 내가 지금 방금 읽었는데도 여기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애플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고 다 떨어졌죠. 또 비트코인은 더 떨어졌어. 이게 어젯밤에서 오늘 아침 사이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온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고 이거 이런 거에 막그 지금 주식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굳이 이거를 들으시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 알고는 있지만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다른 측면, 이런 것까지 아마 얘기를 할, 저는 그안 하거든요, 주식이나 이런 거를. 그런 거다 떨어지고. 근데 사실 예고된 거죠. 한올 초부터 거의 예고된 거고, 지금 이게 일시적인 걸지 아니면은 좀 파급이 좀 악영향의 그 파급이 좀 갈지, 이런 거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는 떨어질 때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제가 다른 걸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일 수준으로 금융에 대해서 고일 수준 말고 조금 어려운 것도 저번 채널에서는 많이 찍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그 핵심은 이제 금리, 채권, 그리고 채권 가격, 이런 게 아주, 제가 그래서 고 읽고 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제가 했었죠. 인플레, 디플레 뭐 이런 거 하면서도 그렇고,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금리가 올랐죠. 올랐고, 근데 어제 마감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마감이 됐죠. 연준에서 이제 야부리를 까잖아요. 딱 안심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건 고일 수준에서 볼 건데, 고일 수준 배면에 있는 것들도 조금 이제 들어가야죠. 근데 아침이 됐을 때 상황은 급반전이 되고, 거의 한 2년 만에 엄청 떨어졌는데,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파급이 오겠죠.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뭐이 연결고리가 그래도 약한 편은 아니니까 강하죠, 연결고리가. 근데 이제 금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금리를 누가 올려요? 연준이 올리죠. 영어로 뭐라고 하지 그거? FED 중에서 페더럴만 알겠네.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은이에요, 한은. 미국의 연준이 그런 한은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한은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한은이 미은이네. 연준은 거의 100%라고는 할수 없지만 거의 국제 중앙은행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금리라고 하는 게 금리와 채권 가격 가지고 제가 쭉 얘기를 한번 풀었던 적이 있는데, 금리라고 하는 게이 정책이 의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잘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안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변수들이 많을 뿐더러, 변수만 있느냐? 그거 말고 투기 세력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투기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 거는 하는 분들이 투기하는 분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사태가 사실은 제가 지금 앞쪽에 설명할 교양적인 부분 뒤쪽에는 투기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피본 분들은 그냥 건전한 투자자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바닥에는 투기 세력들이 늘 있죠. 연준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뭐라고 하면 좋을까? 지금 그 사람이 누구지? 그 위원장이? 이름 생각해도 헷갈리네. 국방부 장관이랑 그 사람? 파월인가? 하여튼 그 양반이 이제 하여튼 그 안심을 시켰는데, 그러나 투기 세력에 속하는 큰손들은 이미 다 판단 다 끝난 상태인 거죠. 판단 끝난 상태로 어제 오늘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는 털고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개미 투자자들이 이 어떤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손해를 막 보고 완전히 그 인생이 힘들어지고 막 이런 것이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면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식구들이 안 보니까. 어린 시절에도 그렇고, 좀 커서도 그렇고, 우리 집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죠. 나는 투기가 아니라 나는 건전한 투자인데, 그러나 실제로는 투기 세력들이 거기에 늘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요즘에 뭐 여기저기 많이 쓰지만, 그 예전 그 주식 같은데 고전적으로 쓰는 작전 세력 하면은 그래프를 자기들이 만든 다음에 털어먹고 나온다는 거거든요, 개미들. 근데 그런 것과 이제 또 지금 설명할 교양 수준의 것들과 맞물리면서 이제
이제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중앙은행, 우리나라가 됐건 미국이 됐건 중앙은행은 특별한 좀 권리를 가지고 있죠. 금리도 조절할 수 있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고. 근데 금리가 조절이 되면은 금리가 낮을 때는 유동성 돈이 많이 돌고 여기저기 투자, 투기라고 안 하고 투자라고 할게요. 여러 투자도 있을 수 있어. 투기성인 것들도 있을 수 있고가 되고,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를테면은 지금은 이제 미국 상황이지만은 미국이 됐건 뭐 다른 뭐 유럽이 됐건 채권들을 이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금리가 높아지면은 채권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채권의 이자가 높아지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안 사고, 채권의 이자가 낮을 때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근데 이런 경우에 여러 투자를 할수 있는 것들 중에서 지금처럼 여기에다 지금 뭐도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국제적으로 경제 상황이 정체 상황. 이제는 여러 가지 혁신들이 있고 해서 그걸 막 돌파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정체가 돼가고 있잖아요. 돼가고 있고 이게 한정된 어떤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 안에서 우리가 문명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상황에서 정세는 되고 지금 최근 우리나라도 물가 올랐죠. 계속 오르고 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전 이 장기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양쪽이 다뭐각 국들이 다 자기 통박 굴려서 자기 이익 되게 하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볼 때는 이 가치 체계에 맞게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러시아의 이제 천연자원 같은 게, 이렇게 안 되고, 원래 싸게 공급받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천연자원의 석유가 됐건, 뭐가 됐건, 가스가 됐건, 가격 폭등을 하고, 그리고, 게다가,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은 안 되고, 인플레이션은 일어나고.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제가 언제 찍었지? 올해 찍었나, 작년에 찍었나. 인플레, 디플레 그거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거 할때 제가 핵심 키워드가 금리였죠. 근데 이제 어저께 금리를 건드린 거예요. 근데 금리는 아무 데서나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기면서, 은행이 생긴 지는 오래됐죠. 오래됐고. 특히 이제 네덜란드에서 완전히 현대적인 은행이 생겼는데, 근데 은행들에 대해서도, 은행도 사실은 그 굉장히 정직하게 좀 맡아줬다가 이렇게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급 준비율 빼놓고는 다 돈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뭐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중앙은행이래요. 그래서 각국에는 중앙은행이 있죠.
왜냐면은 이제 중앙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프랑스가 미국에 프랑스가 영국에 미국 땅을 뺏긴 것도 미시시피 은행이라고 하는 사기 은행. 그게 이제 단 하루 만에 뭐라고 하면 될까? 까발겨지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필요한 이유는 프랑스 예를 봐서도 그렇고 프랑스는 은행이라는 표현 자체를 안 써요, 잘. 중앙은행에서 뭔가를 해줘야 돼. 근데 그 중앙은행에서 해주는 것조차도 우리가 아주 안정적으로 신뢰하고 이제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정책 발표하면은 아, 저 정책대로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 실제 금융 이거는 진짜 생물이란 말이죠. 요소가 많고 그리고 특히 제가 아까 말했던 지금 교양 수준의 이런 금리 문제나 채권의 문제 이거 외에도 그러니까 제가 이거 늘그 하는 얘긴데 뭐 친구가 됐건 가까운 가족이 됐건 친구들한테는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했다가 친구 사이 멀어지거든요. 뭔가 이런 내가 생각할 때 투기성의 어떤 거 왜냐면 자기는 투기가 아니라 건전한 투자거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우리 아무들을 제대로 재무제표 같은 거 확인한 다음에 딱 해놓고 5년이고 10년이고 묶어두고 이런 분들 얼마나 있어요? 맨날 텔레비전 예전으로 보면 텔레비전 신문 지금으로 치면 이걸로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맨날 이거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런 심리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지만 설령 그렇게 제대로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도 큰 손들이 털려고 생각하면은 큰 손이 아니래도 일정 자본과 몇 사람의 그 조직적인 협력만 있으면은 뭐 주식 한주 혹은 몇주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그냥 누워서 식은 죽 먹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로 지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그런 장난을 할수 있을까? 지금도 한 100억도 안 되는 돈으로 몇 사람이서 작당하면은 다수의 개미들을 털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차익을 얻게 되지. 근데 월가 같은 경우에는 100억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는 진짜 뭐 여기저기 개통에 뭐 일단 유대계도 있을 수 있고 어디도 있을 수 있고 큰 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요 뒷면에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털어먹고 가듯이 IMF 때 제가 일본 버블 깨지는 것도 결국 금리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체 그림이나 전 인류 뭐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관심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각각의 개미들도 사실은 큰 관심 없이 사실 제가 말했듯이 투기 심리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래서 이걸 늦게 올린다는 거야. 지금 나스닥 폭락했네 하고 주식하다가 이거를 바로 이렇게 들으시거나 아니면 뭐 정치 이슈 같은 거 내가 찍고 나서 좀 이따가 올리거든요. 바로 들으면은 이 진영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갈리고 막 듣고 싶지 않, 들을 때좀 저기에 분명히 맞는 말도 있긴 한데 되게 짜증나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고1 교과서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보험이 됐건 은행이 됐건 이제 서유럽에서부터 북유럽으로 이렇게 가면서 거기에서 생긴 거예요. 생긴 건데 그때 신용, 신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걸 통해서 같이 뭐 위험에 대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투자를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런 거를 할때 돈만 따로 관리하는 은행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원래 기본적으로 고리업 같은 게그 유럽에 그 하던 뭐 메디치가도 있었고 하지만은 그게 제대로 된 은행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은행이 하는인데 조선은행은 이제 그 일제 그 저기이기 때문에 거기랑 그 분리를 해서 봐야 되나 아니면 이어서 봐야 되나 막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느니 저는 하느니 정통성 있는 거라고 그래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해방이 됐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정책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정책들을 해왔잖아요. 근데 할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환율 가지고 이제 정책을 많이 했죠. 근데 환율 가지고 하면은 나중에는 그 환율에 의한 그 효과들이나 부작용들이 누적이 되면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오르면 왜 지금 금리가 오르자마자 폭락을 했을까요? 제가 뒷면에서 얘기했던 큰 손들이 이제 털어먹고 나간 거예요. 월가의 큰 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바로 영향이 와서, 지금은 아침인데 내가 이거 올릴 때, 오후 몇 시간 있다고 나중에 올려야지. 오후에. 그래야 이런 내용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하시는 분들은 절박하게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걸 그런 거랑 관련된 그 영상을 들으면 되게 짜증날 거예요. 투기로 몰아? 난 투기 아닌데? 실제 마음속에서는 맨날 이거 확인하면서, 그죠? 젊은 분들도 많이 듣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캡처해서 보여드린 적 있어. 한 30%가 10대고 막 이런데, 10대, 20대에 많이 이제 가상화폐 같은 거 많이 해요.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족 한 두세 집 건너서 자제분들 중에서 한 분은 하실 거예요. 부모님들은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하고 있다고. 하고 아, 씨. 오늘 지금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어요, 비트코인은. 일희일비 하면서. 근데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간 뭐냐면은 자 금리가 안정될 때는 금리가 안정될 때는 돈이 이제 흐를 때 안정된 자산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투자라고 할게요. 투기라고 안 하고. 에 많이 몰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인상이 되기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올랐었잖아요. 어제까지는. 근데 그 발표가 나고 진짜로 큰 손들은 딱 통박제고 아 막판에 한번 뭐라고 하면 좋을까 쇼 한번 한 다음에 탁 털고 나오자 개미 털고 나오자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왜냐하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때는 그런 투기성
거기에서 빨리 돈을 빼는 게 안전하거든. 큰 손들에게. 큰 손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다가 만 원을 넣었어. 만 원을 넣었을 때 뭐 10%가 떨어지면 9만 원이 되잖아. 아, 어떻게 이렇게 되지만은 큰 손들은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넣을까, 그 사람들은? 아까 100억 얘기했으니까 그거보다 좀 크게 가야지. 월간대 그래도. 천억을 넣었다. 뭐, 그냥 중간손 정도 되는 사람이 천억을 넣었다. 거기에서 10%가 떨어지면은 100억을 날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 지금 타이밍이 100억을 날릴 타이밍이구나. 막판에 장난질 한번 치고 털고 가자. 막판에 장난질 칠때 어제 그래서 오른 거예요. 분명히 금리 인상 발표를 했는데, 뭐 복잡하게 뭐 어떻게 하고 막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금리 인상한다는 거잖아요. 하는데 안심해도 된다.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상황이나 인플레도 우려가 되고, 우크라이나 사태나 뭐 이런 거에 의한 것도 이 경제의 그 정체, 그 이제 그 뭐라고 하면 될까,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한다. 거기에 마치 끄덕여 주는 것처럼 한 다음에 뒤통수 치고 탁 털고 나오는 거죠. 잠깐만, 내가 좀 이거 좀 입체적으로 이 얘기 저 얘기 하느라고 좀 중구난방이 됐는데, 마지막은 고1 수준으로 다시 정리할게요. 고1 수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중앙은행이 있어요. 그 중앙은행 중에서 지금 세계 그뭐 패권 국가라고 할수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인데, 거기에서 어제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를 올리면은 연쇄적으로 채권에도 영향을 주고, 그죠? 채권 같은 자산에도 영향을 주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에도 당장에 영향을 줘요. 그러나 그걸 하는 사람들은 아니길. 그리고 좋은 얘기가 들려오면은, 그래, 내 판단이 맞아 하고 하지만,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안정된 금리에서는 그게 심하게 요동치는 게좀 저러단 말이에요. 2년 만에 되게 심하게 요동친 건데, 근데 금리가 갑자기 튀면서, 아, 빨리 빼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이 작전 세력이 됐건 월가의 큰손이 됐건 이런 사람들은 이미 어저께 다 해놓은 거지. 해놓고 마지막에 한번 쇼 한번 해준 다음에, 그래야 개미들 다 털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제가 고1 수준에서 이제 몇 개의 그 개념을 가지고 바라본, 그리고 좀 뒷면까지 이렇게 바라본 나스닥 폭락입니다.